안녕하세요, 이민윤입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 비지찌개를 할 거거든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돼지고기 앞다리살 준비했고요. 다져서 하셔도 되고, 조금 잘게 잘라서 하셔도 돼요. 크게 하셔도 상관없고요. 저는 조금 다졌어요. 다지고, 기름. 기름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 정도 할게요. 넣고 볶아주세요. 이렇게 볶아주시고요. 마늘도 넣을게요. 마늘도 넣고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익혀졌으면 양파 다진 거, 준비해둔 거 넣어서 같이 볶고요. 볶고 김치도 잘라서 신김치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잘라서 준비해준 거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. 새우젓도 조금 넣어주시고, 국물이 없다 싶을 때는 물을 조금 넣어서, 물한컵 정도만 넣어서 끓일게요. 끓고 있죠.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 정도 넣고요. 이제 어느 정도 김치도 익어지고 하면 콩비지 시장에도 팔고요. 마트에도 팔거든요.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. 저는 마트에 파는 거. 오. 진짜 맛있어 보인다, 그죠? 조금 물이 없는 것 같으면 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조금, 한컵 정도. 상황 보시고 하시면 돼요. 간 보시고. 조금 싱겁다 싶으시면 소금이나 국간장, 액젓으로 간하셔도 되고, 새우젓으로 간하셔도 돼요. 맛있다. 간딱 됐어요, 저는. 오, 완전 대박. 오케이. 이제 마지막으로 썰어둔 파. 파 넣으면 끝. 너무 쉽고 맛있겠다, 그쵸?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. 콩비지찌개. 너무 맛있겠다. 그쵸? 너무 쉽죠? 어렵게만 생각했는데,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.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너무 쉽고 너무 맛있네요.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